8년 차, 2살 차의 연상 연하 부부입니다. 저는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. 남편은 농구 심판과 방과 후 농구 지도일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. 남편이 수입이 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초에 주변 지인에게 왜 사냐, 여자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, 이혼해라, 이혼해라 같은 막말을 듣곤 했습니다. 남편에게는 그때의 말들이 큰 상처로 남아서 부부 사이까지 멀어진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? 해주셨습니다.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어디 계신지? 어, 바로 앞에. 아, 우리 여기 계시는군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근데 이 부부 사이의 돈 문제가 사실은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. 농구 지도를 하다 보면,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많진 않아요. 근데 지금도 사실 농구에 미쳐 있거든요. 예. 멋지긴 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농구하는 모습 보고 반하셨어요? 아니요, 족발 뜯는 모습 보고 반하셨어요. 뭐 그건 의외는 다른. 반한 포인트는 다 다르니까. 족발에 소주 마시는 거고 소주를 들이붓더라고요. 예상치 못했다. 아, 감동. 죄송하긴 한데 금액 차이가 얼마나? 아, 궁금하죠. 나도 궁금해. 저 어느 정도? 그죠? 이거 궁금하죠. 아니. 세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. 세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. 많이 났네. 그럴만했네. 났던 것 같아요. 많이 났네. 그럴만했네. 세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. 많이 났네. 네. 그럴만했네. 주위에서 그러면. 정확히 한 3.5배? 아니요. 아니 근데 두 분만 그래도 사실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. 주변의 말들 듣고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? 이게 좋은 말도 자꾸 듣다 보면 나빠지고 나쁜 말은 더 그 힘듦에 빠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? 내가 분명히 사랑했고 그걸 다 알면서도 결혼을 했는데 왜 상황이 자꾸 이렇게 나도 마음 자꾸 그렇게 가지? 너무 힘들다. 살려달라.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럼 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?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야 되나? 남편이 되게 밉고 이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정말 내가 혼자 살면 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휩싸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남편분은 어떠세요? 저는 몰랐었거든요.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아 진짜 너무 속상했죠. 진짜 왜 그럴까? 옆에서 믿고 사는 건 난데 왜 자꾸 주변 사람들 말에 저렇게 흔들릴까? 솔직히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안타깝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또 내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일이 더 커져서 진짜 결국에는 아 이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을 안 하고 그래 알겠어 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 피했던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그때 궁금해요. 차이가 멀어졌다고 했잖아요. 뭐 이혼까지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멀어지신 건지. 서로 뭐 남이죠. 대화도 안 하고 리트리버 두 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오로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. 막 이렇게 그랬죠. 그랬죠.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한테 어쩌고 강아지한테 애들한테 애기 많아서 귀여운데. 애기 많아서 귀여운데. 아니 저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강아지들한테 나 왔죠.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나한테 안 하고. 가까이 오지도 않고 막 아예 뒤돌아서 스킨십도 없고. 스킨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때 아예. 네.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의리로 살고 있는 건데 예. 살은 잘 잡지 않습니다. 그러기엔 너무 많이 붙어 있으세요. 그러기엔 너무 많이 붙어 있으세요 두 분이 지금. 아 이거는 의자 좁아서 그래요. 아무래도 우리 김창우 선생님께서 이 부부 사이 좀 원만해질 수 있게 네. 좋은 이야기 해주십시오.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. 할 말이 없죠. 저도 저희 집 사랑이 푸들한테 오빠 왔죠요 사랑아 오빠 왔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기 하나 제가 그래서 제가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왔죠요 아침에도 하고 온 건데
그리고 한국은 개인차가 있지만 자 오늘 배터리 100% 충전하고 집에서 나갔어요. 그러면 한 60만 쓰고 40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좋아하거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100%를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바로 충전도 안 돼요. 속도가 되게 더뎌요. 근데 그때 두 마리의 이 친구들이 있는 거죠. 그 친구들이 특징이 뭐냐. 늘 환영해 주잖아요. 어제도 집에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환영할 수가 있나?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가지고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왔는데도 또 환영해줘. 또 이렇게 환영을 할 수가 있나? 사람을? 그러니까 이 환영한다는 거 사람이 그걸 느끼잖아요.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나로 환영해 주더라고요. 그럼 남편도 그걸 왜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 왔잖요 오빠도 왔잖요 농구 힘들었잖요 걔 입에 다 뽀뽀도 쪼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옆에 있다가 나는 개만도 못한 년이냐 나도 리트리버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나 몸에 털만 없지 똑같아 쟤네들하고 나한테도 좀 이렇게 해줘 나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하네 내가 진짜 개만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가 정말 화가 나시는 건 사실은 그 돈만은 아닐 거라고 전 생각해요 이 돈 말고 다른 것들이 충분히 순환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야 결혼은 돈이 중요한 요소지만 다른 요소들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런 얘기 다시는 내 앞에서 하지 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대학 시험 보고 떨어지고 전문대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내 미래가 너무 암울하잖아요 남자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평생 할 어떤 전공을 딱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흔들려요 그래서 병장이 되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맨날 생각해 막 아, 깔깔이 있고 막 나가서 어떻게 살까 맞아 세상 끝난 사람 선생님도 혹시 군대에서 여자친구 없으셨어요? 그때 이제 많이 다 많이 다가오신 것 같은데 아 아니 뭐 옛날 얘기잖아요. 예 네, 옛날 얘기니까. 예? 옛날 얘기니까. 해병대 때. 아니 그때. 네. 아니 목이 너무 막혀가지고. 그때 이제 그 가요집 있잖아요. 가요집 기타 그려져가지고 거기 뒤에 보면 펜팔란이 있었어요. 이제 거기서 이게 펜팔을 했죠. 군대에 있으면 막 그럼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교대 다니는 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. 펜팔로. 이제 면회를 왔더라고요. 제가 그렇게 모질인가요? 그렇게 오를 많이 하셔야 되나요? 근데 이제 왔는데 이 친구는 되게 조건이 좋잖아요. 94년이었으니까 거의 30년 전이잖아요. 그때는 교대 다니면 그 교육자 집안이라고 그랬어요. 선생님들. 근데 이제 저는 집안도 좀 우리의 집의 학력이 좀 그렇고 나도 그냥 공고 나와서 그냥 이 군대 와 있고 뭐 나가서 대학 들어갈 자신도 없고 내가 생각해도 참 나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지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대할 무렵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상우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일찍 결혼했으면 좋겠대. 나 임용하면. 그리고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대. 넌 제대하면 뭐 할 거니? 물어보더라고요. 그때 이제 제가 할 게 없잖아요. 나 이제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이제 그때 미용을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30년 전에 남자가 미용하면 새끼 남자 새끼가 무슨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막 약간 이런 엄청난 편협한 세상. 그래서 이제 창호가 너 뭐 할 거니? 엄마가 한번 보재. 나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
미용하려고 했는데 했더니 얘가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 인생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말을 해준 거예요. 창호가 넌 잘할 것 같으니까 해봐. 인정해줘요. 넌 잘할 것 같아. 야,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도 안 믿는 나를 누군가가 믿어주네. 나도 나를 안 믿는데. 나도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. 블랙홀처럼 뭐 하나가 잡히지가 않는데. 근데 결국 저는 이제 그 친구랑 결혼 이제 하려고 하다가 더 예쁜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. 그 다음에 해피엔딩일 줄 알았어요. 그게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. 아니, 너. 네, 그래가지고 아까 문이 막힌 거란 말이에요. 헤어지고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어요. 이제 성악과에 들어가서 근데 성악으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강사를 하게 된 거예요. 사람들이 다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. 성악 전공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세요? 맨날. 그게 마치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. 네가 뭔 자격으로 주댕이를 까세요?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그렇게 들리잖아요. 맞아. 다 왜곡되게 들리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또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. 힘드니까. 창호가 해봐. 너 나한테 주댕이 잘 깠잖아.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. 강의를 해서 점점 막 좋은 일도 생겼네요. 근데 코로나가 왔네요.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단호박을 팔았네요. 근데 그때 또 내가 진짜 위로하다가 호박을 팔아야 되나 내가? 그렇지. 소통 강사인데. 소통 강사인데. 호박 팔아. 호박 밀키트 팔게 생겼네.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지? 그런데 또 그 친구 소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죠. 호박 팔아봐. 창호가 호박 팔아봐. 할 수 있어. 넌 잘 팔 거야. 넌 밀키트 잘 팔 거야. 창호가 팔아봐. 그 친구랑 무슨 뭐 남녀의 그런 기억 막 그런 애틋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. 그 친구가 했던 말이 헤어지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살다가 내가 힘든 날이 또 있잖아요. 내가 이게 될 수 있을까?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아니면 앞이 안 보이고. 그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. 그 사람들을 되게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오시자고 한 건 누가 오시자고 오셨어요? 아내분이? 제가 오자고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남편분은 네. 그러면 기꺼이 같이 오겠다고 한 거예요? 그래, 한번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. 어려우면 안 가도 돼 그랬더니 일의 이해를 같이 봤어요. 그랬더니 그때 갑시다. 좋은 말을 듣고 오자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자고 하셨습니까? 이게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나 열심히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줘야 할 것은 뭔가 대단한 솔루션도 아니고 뭐 어떻게 갑자기 제가 막 그 구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걸 뭘 정죄하고 당신이 잘못해.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힘든 삶을 잠깐 같이 해약해서 웃고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한 시간이라도 같이 이렇게 갖는 거. 그리고 너무 진지해가지고요. 해결 안 됩니다. 대부분. 한번 이런 거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웃고 나면 정신이 좀 돌아오거든요. 공기가 환기되거든요. 그러면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거든요. 부디 그 따뜻한 기운이 더 이렇게 풍겨져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우리가 이 촬영했던 이 시간이 되게 추억으로 기분 좋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